식재료가 일단 다양하니까 네. 그야말로 산의 진미를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저희가 광저우에 이제 딱 도착을 했습니다. 네. 맛있는 음식 찾아서 어디로 가야 되나요? 어디로 가나요? 일단 뭐 광저우에 내리면 어느 식당에 가도 충분히 좋은 음식들을 할 수 있겠지만 네. 여행객의 입장이라면 조금 그 역사가 많이 서려 있는 그렇죠. 역사가 담겨 있는 식당을 찾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 찾아가기에 아주 좋은 식당 중에 하나로는 타오타오쥐라는 곳을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. 타오타오쥐? 예. 몇 층짜리예요? 예, 아주 높은 건물에 그 여러 층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야, 딱 중국풍이네요. 그래요. 근데 이게 주 메인 요리가 뭐죠? 타오타오쥐? 여기에 그 제일 메인 요리는 그래도 딤섬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딤섬은 예. 뭐 너무 좋죠. 아, 딤섬 좋아요. 육즙 가득하게 흘러나오는. 아, 그렇죠. 그 젓가락으로 예. 옆구리 찔러서 국물 예. 쭉 이렇게. 아, 아 그러면 저 두 번째 뭐 딤섬 네. 뭐 맛집 또 어디가 있습니까? 타오란쉬라는 곳입니다. 우리말로 아. 발음하기는 약간 좀 어렵죠. 타오란쉬라는 곳. 1인당 한 사람씩 차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. 예. 그게 곧 이제 입장료인 셈인데 1층은 조금 비싼 차를 주고 2층은 조금 덜 비싼 차를 주고 그래서 이제 그 층마다 좀 다른 차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딤섬들을 주문을 하게 됩니다. 원래 우리나라 이제 올라갈수록 전망이 좋다고 더 비싼데 맞아요. 맞아요. 네.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. 네, 중국은 1층이 더 고급스럽게 저 식당의 경우는 거. 그렇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들이 이제 그 식당의 딤섬들이죠. 아 진짜 조금 나오네요. 아, 이거 조금이야. 너무 미스럽게. 저거 호로 이렇게 먹으면 맛있겠다. 아, 네.